아이고, 그 우리 남편이 LA 갈비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LA 갈비가 선물로 들어왔네요. LA 갈비를 엄청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지금 한 냄비 지금 재놨어요. 굴소스하고 간장하고 참치 액젓하고 매실 액기스 넣고 후추 넣고 마늘 듬뿍 넣고 여기다 참기름 좀 넣고 이렇게 해서 술좀 넣고 그래서 이렇게 과일 액기스 갈아서 넣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숙성이 되면 배도 좀 넣고 집에 있는 과일들 아무거나 괜찮아요. 사과나 이렇게 배 갈아서 넣고 양파 좀 다져 넣고 이렇게 해서 한 냄비 지금 숙성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집은 그 내가 애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불고기를 구워 먹지 않고 갈비를 많이 구워줬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도 이렇게 불고기보다는 전골이나 또는 갈비를 떡갈비 같은 것을 어린 시절에 그걸 많이 숯불에다 굽고 장어를 많이 구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장어 같은 것도 아이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어를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세번 구워서 양념 바르고 그렇게 해서 해먹였는데 왜한번 버릇이 불고기를 안 먹고 갈비를 먹던 사람은 불고기는 싱거워서 못 먹어요. 갈비가 구웠을 때는 깊은 맛이 나죠. 아참그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생으로 이렇게 과일을 씻어서 그냥 먹는 게 일한 사람도 좋고 저 비타민 파괴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집에 식구가 다 이렇게 갈아서 주스로 마셨어요 과일을. 그래서 생으로 주스를 과일을 먹는 버릇이 별로 없어요. 전부 주스로 갈아 먹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지금 온 식구들이 다 주스를 많이 마셔요. 생과일 주스나. 그러니까 이제 일한 사람이 번거롭죠. 오늘 LA 갈비 한 냄비 해서 우리 남편이 그렇게 먹고 싶다는 LA 갈비를 선물이 들어와가지고는 맛있게 먹게 생겼네요.